충남 태안군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냉동창고에 주꾸미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반출금지라는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지역의 한 수산업체가 중국산 주꾸미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유통해온 사실이 뒤늦게 적발된 겁니다. 한 몇 년간 정상적으로 잘 납품하던 업체인데 갑자기 이런 일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해당 업체에서 뭐 이상한 냄새나 뭐 그런 걸 느끼신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전혀. 국내산 주꾸미는 1kg당 3만 원이 넘게 거래되지만 중국산은 만 원에 불과합니다. 국내산으로 둔갑된 중국산 주꾸미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육안으로는 원산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를 노린 해당 업체는 원산지가 조작된 수협 수매 확인서를 제출해 4.2톤의 중국산 주꾸미를 납품했습니다. 이 가운데 540kg은 이미 학교 급식에 쓰였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지금 통해서 연락을 받긴 했는데 충남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역산 수산물들을 공동 구매하게끔 되어 있어요. 해당 매장은 지난해 일본산 가리비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조차 원산지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저희는 이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및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이런 사례가 자발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태양군은 원산지 표기 관리 등 유통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